참예수님, 오늘은 12월 4일 대림체 일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소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의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나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는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를 예언합니다. 대림시기는 이런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몇 사람만 완전하다고 여기는 단체만을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가 당신과 맺는 친교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손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 잔치가 세상 종말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고 슬픔의 너울을 없애주시며
잘 입고 잘 걸은 수레잔치로 비유되는 특별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모든 이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불안하고 열악한 상황에도 당신의 뒤를 따르는 군중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이미 배부른 자는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에 한계를 느끼고 고단한 신앙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살며시 희망과 기쁨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먹이시려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곧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비록 크게 가치가 없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활동과 우리의 활동을 결합하시고자 이를 받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군중에게 나누어 줍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영원한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여 누리게 될 우리의 행복을 미리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금 대림식이 보내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월요일 날 저희 구역에 판공 성사표를 나눠주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판공 성사표는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과 화해하는 그런 성사표인데요. 저희 구역을 전체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제 집에 가까운 곳에 이제 배분 받았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좀 날씨가 추워졌죠, 갑자기 더. 그리고 어제 또 눈이 내렸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보는 첫 번째 첫눈이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첫눈을 보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보셨는지. 근데 아무튼 되게 설레고 좋더라고요, 어린이처럼. 근데 이제 제가 왜 월요일 날씨 얘기를 했냐면 그날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때 돌리기 시작했어요. 표를 나눠드리러 갔는데 생각보다 처음부터 집에 안 계신 분도 있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 번호가 이미 바뀌어서 난그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난항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제 안에 불만이 막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손도 곱고 얼기 시작했고 투덜투덜 하면서, 아니, 이런 4차원,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직도 이렇게 표를 나눠주러 다녀야 되나 하면서 제가 투덜투덜 불만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녔어요. 근데 댁에 계셔가지고 제 표를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아주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뵙고는 제가 불만을 가졌던 그 잠시가 너무 죄송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판공 성사표가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티켓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티켓을 잘 간직하고 지갑에만 넣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 과 화해하는 표,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표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공표고 다 받으셨다면, 판공성사 잘 준비해서, 주님과 화해하고 다시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기를 잘 준비하는 시기로 이 대림 시기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대림 시기 잘 보내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 죄송해요. 기다리셨을 텐데 영상을 미리 준비를 사실 했어요. 근데 계속 일이 꼬이고 꼬였어요. 저희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추운 날.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오시고 또 중간에 또 짬이 나서 촬영하면 다시 오시고 막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된 걸 양해 부탁드려요. 저처럼 겨울 월동 준비 잘 못해서 이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월동 준비도 잘 하시고 또 대림 시기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